겸손히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엎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임재 속에 누리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저희가 인정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가치관을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02편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틀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내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90편에서부터 101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시편의 주제를 우리가 묶어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특별히 영원하고도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노래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은 그런 점에서 조금은 흐름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제에 쓰여진 대로 이 시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붙어 있는 표제들은 후대에 붙여진 것이지만, 그러나 이 표제만을 볼 때에도 이 시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올려드린 기도로 보여줍니다. 어떤 점에서 이 시가 지금껏 이어져 왔던 시편의 주제와 연결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한편 이 시가 개인적인 고통을 노래하는 탄식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시가 굉장히 흐름이 단절되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들을 보여주면서 앞서의 시편들의 주제였던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놀랍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시 속에서 어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아마도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관계의 어려움과 상황의 심각한 곤란 가운데 처해 있는 한 개인과 특별히 멸망을 경험하고 적들에 의해 패망을 경험하고 폐허로 돌변해버린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모습을 시온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심각한 고난을 당한 시인과 심각한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시온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서 동일시되어져서 시적인 심상 속에 함께 얽혀서 이 시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저 가슴 속에 고이 담고 묵상으로 기도할 수만은 없는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부르짖음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무관심한 듯 보이셔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이 고통에 시달린 기도자가 그 고통의 기간에 종결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야 계시겠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더 이상 이런 부르짖음으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탄식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 이제는 제발 이 고난을 종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괴로운 날에, 자신이 부르짖는 날에 하나님이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자신에게 기울여 주셔서 그 응답을 속히 보내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이 3절 이하 11절까지 쭉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상당히 넓게 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소멸되고 마는 대상으로서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뚜렷이 보여주는 비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난당한 자신의 삶의 기간들을 돌아볼 때, 그건 마치 연기와 같았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살아온 시간들이긴 한데, 그 시간들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이루어졌고, 무슨 일이 벌어졌나 생각해 보면, 지극히 부질없고, 소모적이었고, 무익한 기간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인생, 고통으로 점철된 그 기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아무런 유익도 남지 않는, 그래서 살아오기는 살아왔으나 자신의 삶의 시간들 안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자신이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숯같이 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지탱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견고해야 하는 것이고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버린 숯과 같다. 부서지기 쉬운 것인 이와 같은 상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극심한 염려와 근심을 계속 지속하게 될때 우리의 몸에 실제적으로 뼈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그의 몸을 지탱할 중심의 힘을 잃어버린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의 모습을 시온의 모습으로 또 바꾸어 이해해 보자면, 전쟁에 폐허가 되어버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가서 불타버린
성벽과 성전의 모습, 연기가 나고 불에 타버린 그와 같은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은 음식 먹기를 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열망, 그것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욕을 빼앗아가버리는 슬픔에 오랫도록 그는 시달려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고 말합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수분을 다 증발당한 풀처럼 이제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몸은 시들고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식욕으로 대표되어지는 삶의 모든 의욕을 상실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에 이르는 마음의 깊은 고통을 거쳐갈 때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먹어서 뭐 하겠나? 내가 먹고 계속 생존을 이어간들 내 삶에 무슨 낙이 있겠나?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하루 일어나 하루를 맞는 것이 지극히 두렵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삶을 계속 산다고 한들 내 미래에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동기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욕이 말라버리고 그래서 삶에 어떠한 욕망도 없이 먹기조차 거부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그가 오랜 세월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뱉는 탄식 소리와 더불어서 그는 살과 뼈가 들어붙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연약성을 그는 그의 몸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버렸고 이제 남은 기력이라고는 없는 피골이 상접한 모양으로 그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탄식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두 새들을 정확하게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어떤 새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학자들마다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율법에서 이 새들이 부정한 새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광야요 황폐한 곳이다라는 점을 기억할 때,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의 그의 극심하게 지속되어지는 고통 속에서의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이미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지지와 격려와 응원을 받기는커녕 더욱더욱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립되어 그의 고통은 더욱 깊은 심연으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며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합니다. 밤을 새우는데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와 같다고 자신의 모습을 또다시 비유합니다. 군집 생활을 하는 새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가 홀로 있다는 것은 그 새가 무리로부터 이탈되었거나 적어도 짝을 잃은 채 여러 날 동안 외롭게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그의 곁에서 누군가가 따뜻하게 말 한마디 위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그를 돌봐주거나 그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는 광야와 황폐한 지붕 위에서 홀로 밤을 지새며 고통의 씨름을 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격려자는 없을지언정 오히려 그의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그의 원수들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오히려 종일토록 그를 비방하며 그를 대항하여서 미칠 듯이 날뛰며 그를 핍박하고 그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의 준하는 여러 가지 견디어 소화해낼 수 없는 말들로 저주의 메시지들을 쏟아부으며 그를 비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게 번역되자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대적들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고자 할때 바로 이 시인, 이 사람을 하나의 표본처럼 삼아서 저주한다 그런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족장시대 야곱이 그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던 말입니다. 누군가가 축복할 때 축복의 대명사로서 기억되는 것,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네가 저 사람처럼 축복받기를 바란다. 그런데 이 시인은 정반대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대명사로 자신은 지목받고 있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하고자 할때 그는 불행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들먹거리며 떠올림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애도나 깊은 슬픔 또는 비참함의 수치에 그리고 회개의 상징으로 등장하는데, 욥은 이제 위에 앉아서 있었고, 또 다말은 머리에 그 죄를 무릅썼다, 또는 죄구덩이에 자기 머리를 처박았다, 성경이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무릅쓴 죄이든, 또는 자신의 머리를 잿더미 속에 처박은 상태이든, 얼핏 보면 죄를 먹고 있는 것처럼 얼굴과 머리에 죄가 가득합니다. 그는 마치 죄를 무릅쓰고 죄를 먹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그의 온 삶이 수치와 비참함으로 그리고 슬픔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물을 마시되 그가 마시는 물 속에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이 섞여서 그 물을 함께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이 그저 인간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만 벌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인데, 그는 10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이 모든 상황들이 말미암은 것이다. 주께서 나를 틀어서 던지셨다. 나를 내동댕이 치셨다.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토록 황폐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노와 진노를 쏟으셨기 때문이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시고 그들을 열방 가운데 내동댕이 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기록 상황을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땅 가운데 심으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그 땅에서 드러내셔서 열방 가운데 내동댕이 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날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그는 풀에 시들어짐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그림자조차도 정후에는 짙기가 또렷하고 형체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날이 기울어지는 때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옅어지고 형체도 흐릿해지다가 이제 곧 해가 떨어지고 나면 어둠 속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풀에 시든과 같이 날이 저물자 이제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버려진, 그해 아래서의 모든 수분을 다 증발당한 채 시들어버린 풀과 같다고 자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깊이는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깊이 손상을 경험한 그와 같은 고통 속에 그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날이 저물고만 완전한 흑암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지워져버리고 그리고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의 모습으로 자신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경험들, 이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우리의 상태들로부터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암울한 미래가 그에게 어둠으로 뒤덮여 오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인이, 그런데 너무나 급작스럽고도 놀랍게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시편이 단순한 참회 시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지금껏 우리가 묵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바라보는 간절한 열망과 갈망을 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담은 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연결시키며 참회적인 고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문제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안에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와 같은데 자신은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자와 같은데 그에 반하여 여호와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지금껏 그의 형편과 그를 둘러싼 상황만을 봤을 때는 도무지 그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그가 새로운 전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우리 안에서 또는 우리 밖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신이 지금 이렇게 시를 전환시키며 우리의 눈을 들게 할 때에 우리가 그의 시선을 함께 따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 노래는 마치 내 상황을 노래하는 것처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담아내고 있다고 우리가 공감해 왔다면 우리가 이 12절에서 이 신이 갑작스럽게 눈을 들어 그러나 그 자신이나 그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까지 우리가 같이 시선을 맞출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요 대대에 기억될 분이십니다. 나는 해가 지고 나면 어둠 속에서 그 어둠에 덮여 지워지는 그림자와 같고 풀의 시듦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대대에 기억될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앞에서의 시를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음식 먹기도 잊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분명 고통으로 말미암아 식욕을 상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이 시는 이제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마치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단식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됩니까? 생명 유지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소욕과 활동까지를 중지하고 뭔가 간절하게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강하게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신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토록 참담하게,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나열한 듯 보였지만,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자고 싶은 열망이나 먹고 싶은 열망조차 다 사라져버렸지만,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그가 잃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식욕이 사라지고 잠을 잊어버린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내 안에 그 모든 것보다 더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더 분명한 갈망으로 여호와를 향한 소망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과연 이런 단식 투쟁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하신 자신을 이와 같은 상태에 방임해 두신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가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한을 두고 연한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우리에게는 기약 없는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한 기한 동안만큼만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손 놓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것처럼 능력을 발휘하셔서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 열망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모든 것이 제거되고 소거되고 난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뚜렷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시온의 돌들과 그의 티끌, 돌무더기, 흙무더기는 지금 예루살렘과 시온의 황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암담한 황폐함의 그 흔적들을 그러나 왜 즐거워하고 왜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져 버린 이 돌들과 흙더미를 하나님이 다시 성벽과 성전의 모습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기에 황폐의 흔적들을 끌어안고도 소망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깨어져 버렸고, 모든 것이 박살나 버렸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듯이 남아있는 이 돌무더기와 이 흙무더기를 끌어안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은 우리에게 황폐함과 절망을 말할 뿐이지만 여호와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이제 문나라가 그들의 황폐함 속에서 그들을 조롱하였던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새롭게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행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 폐허에 앉아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그 소망의 날을 포기치 아니하고 식욕을 상실했지만 이 영적 갈망까지를 포기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빈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날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장래 세대를 위하여 이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그 세대를 위하여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속에서 나타나는 완료형을 보통 예언적인 완료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이미 일이 벌어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셨다. 자신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자요,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지만, 갇혀있는 속박 중에 있는 자였지만, 그 탄식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놀라운 창조의 날은 출애굽 사건과 늘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애굽의 갇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험했는데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의 또한 번의 출애굽을 통해 또한 번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장래 세대를 새로운 창조함을 받는 세대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제2의 탄생과도 같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피조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 시인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실 것이다. 첫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통치를 경험하며 열방 가운데 그 영광과 그 영예를 선포해야 했었는데 그들이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새롭게 출애굽시키셔서 첫 출애굽 세대에게 맡기셨던 사명을 그들에게 다시 맡기시고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온 민족이, 온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빛 가운데로 나와서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껏 노래했던 자신의 개인적인 이와 같은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사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 압박으로부터 풀어내시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우주적이고 영원한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그는 내다보고 있기에 너무나 처참한 자신의 고난의 상황 안에서도 그는 절망으로 그 노래를 끝내지 않고 새로운 희망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습니다. 그가 아직 여행을 마칠 때가 아닌데 그는 쇠약함을 입었습니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나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니이다. 개역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나의 한창 때라고 부를 수 있는 때, 내가 지금 이제 한창 무르익어서 전성기를 구가해야 될 그때 왜 저를 이렇게 꺾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시 나를 힘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실현하실 것을 믿고 있게 그때까지 제가 살게 해 주십시오. 그날을 제가 직접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분명히 오고야 말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저를 생존케 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간구함과 동시에 그날의 확실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 싸우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 땅의 질서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은 항상 영원성을 상징하는 그와 같은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천지조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주는 영존하십니다. 그것들은 마치 낡은 옷을 벗는 것처럼,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 사람은 그 옷들보다 더 지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영원한 것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는 그 하늘과 땅조차 하나님은 갈아입는 옷처럼 변화시키시지만, 하나님 자신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지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날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당신의 종들의 자손은 때로 그 역사와 삶의 어느 순간에 도무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처참한 황폐함과 절망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굳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102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시들을 또 다른 차원에서 놀랍게 반복하고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노래가 지금껏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같이 시편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노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믿음의 본이신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이 노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몸이 쇠약하고 내 뼈가 어그러지고 내 몸이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땅 위에 실현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통치를 바라보셨고 하나님의 새 백성을 세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그 순종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안에 어떤 고통이 스며들어오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케 하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우리의 행복의 조건들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달라질 것 없을 것 같은, 더 깊어져만 갈것 같은 절망의 어두움이 깊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인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의복처럼 벗으시고 새롭게 지으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안전함이, 우리의 무궁함이, 우리의 번영이, 우리의 굳게섬이 그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환경과 우리의 상태를 초월한,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 새 희망과 소망의 견고한 터에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때가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차기까지 얼마나 지속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때를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소망하시며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견고히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바라보는 미래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의 생명의 소환 그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의 생명은 다였지만 그의 생존 시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은 그의 죽음 뒤에도 신실하게 실현되어지는 언약의 성취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의 기한 너머의 세계까지 유효할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절망의 그림자에도 압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견고한 토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시며 그 반석 위에 믿음으로 우뚝 서시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되 주의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소망 가운데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육신의 몸의 상태 하나가 변화되어도 우리의 삶의 여건 하나가 흔들려도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말에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쉽게 뒤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어려움들이 떨쳐지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있었던 이 노래가 오늘 저희의 믿음의 노래가 될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저희에게 동일한 확신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주님 앞에 힘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신하오며 우리 자신과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바라보아서가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자들로서 저희들이 견고한 삶을 다시 한번 실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탄식과 고통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세밀히 응답하사 이 때를 감하여 주시고 주의 회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